추워. 반바지 입고 나왔는데 엄청 추운데. 미세먼지가 요즘에 너무 심해서 밖으로 뛸 수가 없습니다. 뭐 저쪽 아파트가 안 보일라 그러네. 이제 좀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아파트 내에 있는 실내에서 그냥 오늘도 뛰기로. 아이씨, 반바지 입고 나왔더니 생각보다 추운데. 빨리 가야겠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그들이 해냈어. 우리 건물 1층에 주차장 자리에 이 바닥이 다막 엉망진창 돼서 막 타이어가 터질 것 같아, 자동차들이 다닐 때. 그래가지고 우리 또 건물주님한테 또 우리 또 컴플레인을 연락했는데, 소심한 나는 어씨 해주시면 좀,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 뭐 이러고 있었는데, 드디어 한 1년 만에 공사를 하시겠다 하더니 아스팔트를 쫙 깔았어. 주말에 쫙 깔고 월요일날 차 갖고 오지 마세요, 건물 사용자님들. 여기 주차할 수 없습니다, 빵 얘기했는데, 나는 또 홀라당 까먹고 차를 갖고 왔지. 말안 되는 새끼들은 언제네. 내일은 못 갖고 와, 어쨌든.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AP 시험에 대한 업데이트 뉴스, 신문기사 찾은 것들 한번 얘기해 주려 그래. 그냥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집에서 컴퓨터로 시험을 봤다, 이렇게 됐었잖아. 그런데 올해는 우찌되는 건데, 요거를 좀 알고는 넘어가자, 이런 뉴스를 한번 찾아왔지. 쭉 소개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뭐 AP 시험 혹시 가시는 학생들 있으면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보자. 그런데 요즘에 이 매주마다 우리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잖아. 이 라이브를 하다 보면은 계속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AP 시험을 대학교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AP 시험을 잘 보면 대학교 가는 도움이 될 거야, 뭐 이런 거에 대한 답변.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들은 지겹겠지만 한 번만 더 할게. AP 시험의 원래 주된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AP 시험을 잘 보면 대학교에 그 해당 과목에, 예를 수학이면 수학을 대학교에서 들으라고 할 텐데, 그거를 웨이브 해가지고 안 들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캔슬 해가지고 한 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듣던지, 뭐 안 들었고 조기조 졸업도 되든지, 이렇게 크레딧으로 빼기 청산을 할 수가 있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대학교 레벨 시험에 인증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니까는, 대학교로 일단 어디든 일단 들어가고 나면은 써먹는 이제 크레딧이지, 대학교 입학 심사에서 심각하게 고려가 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원본 점수를 전송하지도 않아, 원서를 할 때. 그러니까 원서에다가 우리가 기타 사항에다 입력하는 것만으로 느니, 사실 대학교들 입장에서는 SAT는 실물 점수를 보내야 되잖아. 토플 뭐 실물 점수 보내야 되잖아. 그래야 믿지. 원서에다가 뻥으로 썼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없겠지, 한심하게. 이론상은 할 수 있으니까. AP는 그러든지 말든지 원본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대학들이.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도 필수사항이 아니라는 거지. 대학교를 잘 들어갈 때 효과가 있었냐는 아니지. 여기서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 AP 수업을 막 8개, 10개 수강을 했다, 학교에서 1년치 과정을. 그거는 대학교 갈 때 빡센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강하게 훈련을 받았고 거기서 점수까지 잘 받았다면 네가 짱 이래가지고 대학교 갈 때 당연히 도움이 되지. 하지만 그거 외에 AP 시험은 요거 좀 분리를 시켜야 돼, 여러분. AP 시험을 분리를 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 수업을 뭐 와장창 들은 애는 럭키, 좋아, 그리고 점수 잘 받았으면. 그런데 이 단독으로 AP 시험만 어쭈그저쭈그 가가지고는 아니다. 이거 예전 비디오도 돌아가서 보셨으면 비슷한 말 많이 한것 같은데, 연락 많이 빨리 가지고 빨리 끝내도록 할게. 호 됐고 넘어가. 자, 오늘의 이제 2021년 AP 테스트 5월에 6월에 일어날 시험 어떻게 할 건데를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게. 요래요래 생겼다, 기사글들 보면은. 칼리지 볼드 체인지 AP 기재 어쩌고저쩌고 2021년에서 뭐 중요한 내용만 한번 캡처를 해볼까. 10년 동안 바뀐 시험으로 해왔는데, 작년에 팬데믹이 있으면서 디지털 시험으로, 집에서 보는 시험으로 다 바꿨었는데, 앳홈 기재으로 했는데 힙값들이 있겠지, 뭔가 오류가 있었겠지. 자, 그래가지고 메이크업 시험을 또 봤어, 막 6월 첫째 주에. 이렇게 됐었다. 이게 작년 2020년 5월에 일어난 사태야.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기 관계 형님, 트래블 패커 형님 말로는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야 말로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고 만족적이었다는 자화자찬을 하셨어. 학생들은 좀, 우리 학생만 해도 요날이 잘 봐가지고 잘한 것 같아 했더니 취소 이래가지고 날라와. 이게 컴퓨터 시험이다 보니까는 쓰기 섹션이 있었던 거는 연락 써가지고 핸드라이팅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업로드 해도 된다 그랬거든, 그들이. 해가지고 업로드 하려니까 안 가지네. 갔는데 다 끝난 줄 알고 난 컴퓨터 껐는데 그쪽에서 못 받았다 그러네. 그러니까는 물건이 없어졌으니까, 야, 니 다시 봐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되는, 으씨, 열받아 잘한 것 같아. 그리고 6월 첫째 주에 또 보고 막 이랬던 학생은 한 절반 있어.
자, 그럼 이제 테크니컬한 문제들이 생기겠지. 처음 시도해 보니까. 근데 올해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어디 나와 있어. 그리고 그냥 학교 선생님 감독하에 앞에서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보는 시험이 되는 고등학교면 그렇게 본다. 이건 고등학교가 선택을 하는 거야. 우리 학교는 안전하고 슈퍼바이저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우리 학교는 at home 컴퓨터 테스트 안 해. 그냥 정통 방식으로 옛날 스타일로 하겠다 하면은 그 고등학교 소속된 학생들은 다 그렇게 가가지고 봐야 돼. 근데 고등학교가 아 우리는 현장 시험 안 보고 작년 버전으로 at home 컴퓨터 테스트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칼리지 보드에다 레지스터를 하면 이제 그 학교 소속된 학생들은 죄다 그냥 컴퓨터 시험을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께서는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고등학교하고 잘 얘기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우리 학교는 도대체 뭔 시스템으로 가시는 건지 해가지고 시험을 보겠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 어디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작년보다는 컴퓨터 시험을 봐도 훨씬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 연구를 해놨다. 뭐 이렇게 되는 얘기지. 자 여기서 보면은 작년 시험에서 얻은 교훈 해가지고 쭉 내려와 보면은 뭐 얘기들 하시는 것 중에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좋았던 것도 있고 안 좋았던 것도 믹스 필링스가 있었다. 대학교 점수로 다 인정을 대학교들이 대부분 인정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성공한 면이 있다. 뭐 자화자찬이었고 Most students were able to take the test just fine. 대부분은 그냥 볼 수 있었지만 300만 명이 본 데에서 당연히 이제 뭐 다커덩 하는 게 있었겠지.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메이크업을 본 경우도 있다고. 이거 사실 컴퓨터 인터넷 커넥션이 괜찮은 환경이 한국은 뭐 아무 속도 문제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인터넷 커넥션만으로도 문제가 됐어도 컴퓨터가 한 몇 년, 4, 5년 된 거면 또 거기서 덜커덩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있다. 아직까지 이게 항상 괜찮은 건 아닌 것 같아요. I don't think this will last forever.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에서 아무나 보세요. 근데 내 컴퓨터가 좀 후졌거나 인터넷이 싼 거를 쓰면 그러면 나는 머릿속에 지식은 있는데 이 시험을 다 망치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예 그냥 팬데믹이 다 끝나고 나면 컴퓨터 시험장을 패실리티를 딱 정해가지고 막 열라 좋은 컴퓨터들에서 모든 학생 깔아놓고 다 컴퓨터 시험 보게 하지 않는 한 그럴 거면 그냥 선생님 프록터하는 앞에다 놓고 그냥 시험 보는 옛날 식으로 하는 게 낫겠지. 통계로 보면 작년에 7% 정도의 테스트 테이킹 하는 게 이제 줄었다는 거고 뭐 팬데믹 때문도 있겠고 뭐 컴퓨터 때문에 조건이 안 좋아서 뭐 못 본다 했던 애도 있겠고. 자 그래서 테스팅은 뉴 어프로치 새로운 이제 접근 방식을 한다는 거야. 디지털과 페이퍼 시험을 골라가면서 섞는다는데 여기 아래 어디 내려가면 실용 과목들 있잖아. 음악이나 뭐 어쩌고 저쩌고 들은 거 38개 중에 9개 과목. 그래서 월드 랭귀지드 언어나 뮤직 티어리 같은 것들은 방법이 없다. 이거는 실제로 다 종이 시험만 봐야 되니까는 읽고 쓰고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거는 too easily cheatable 짜고 풀 수가 있는 컨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공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양쪽 옵션이 다 제공이 된다. 이런 소리야. 조금 완벽한 거는 아니야. 근데 작년에 경험을 보니까는 컨닝이 너무 많아 이래가지고 요 얘네는 그냥 일반 시험만 if you can't take it too bad 나가 하지마 이런 식으로 이제는 선을 딱 걷버린 거지 형님들께서. 그렇게 보고 이들이 마지막 빡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야 여기서 it's once in a century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팬데믹이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다. 일시적이고 이 팬데믹 사태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old fashion 그냥 선생님 앞에서 프락터를 놓고서 시험 보는 방식으로 돌아갈 거다 이런 건데 올해는 두 개입니다. 옵션이 선택이고 고등학교가 우리는 디지털로 갈지 아니면 현장 시험을 볼지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소속 고등학생들 그 법에 따라서 간다. 확인하고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요즘에는 두 달을 뛰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지 효과를 보는 것 같다. 아이씨 죽겠다. 칼리지 보드 웹사이트인데 작년에는 또 뭐가 문제였냐면 여러분들 해본 학생들 아마 다 기억이 나겠지만 이 디지털 시험을 집에서만 보다 보니까는 컨닝의 그 문제를 막기 위해서 시험이 하나만 출제를 한 거지. 그 무슨 시간이냐면 한 시간대에 동시간대에 한 방에 전 세계 모든 학생들이 쫙 다 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미국 시험이니까 미국 고등학교 시험에 미국 동부 시간에다 맞췄다 하면은 어이씨 서부에 사는 애들은 막 한 아침 한 7시 6시에 일어나서 봐야 돼. 동부 애들이 아침 9시 시험이면 뭐 이런 식이야. 자 근데 우리 하와이의 학생들이나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막 밤 11시, 새벽 1시, 새벽 3시, 4시 시험도 있었다. 하와이에 있는 학생이니까 뭔 과목 시험을 보는데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시험을 봐요 선생님 이랬는데 시험이 한 옵션밖에 없으니까는 동시다발적으로 쫙 다 일어나는 거야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시간적으로 사람 미쳐버리는 거지. 새벽 3시, 4시는 컨디션에 난조가 있을 수 있는 시간이다. 내 솔직히 말해서 저녁 한 9시, 10시, 11시 시험은 오케이 그거는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새벽 1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슬슬 집중력이 조금 이게 뭐 인생 시험이라고 아주
좀 그런데 근데 새벽 3시, 4시는 니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했는데 이들도 이제 그거를 반성을 한 거야. 아, 이건 너무 비인간적이었다 해서 올해는 여기서 보니까는 3개의 테스팅 날짜가 있어. 메이크업 시험까지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요 날짜들 각 과목마다 날짜가 5월에서 6월 중순까지 날짜가 펼쳐져 있으니까는 학교와 잘 확인을 해서 날짜를 맞춰라 라고 공지가 빡 나와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까? 어드미션 1 해가지고 날짜 빡 뭐 5월 며칠 어드미션 2 해서 중순 말 그 다음에 학교나 인스쿨 홈에 보는 거야. 1차 시험은 학교에서 일반 옛날 스타일로 보는 게 앞에서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여기 거는 학교 거로 보든지 온라인으로 보든지도 옵션이 다른 날짜이란 예전처럼 막 5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 모든 시험이 빡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펼쳐져 있으니까 그거를 잘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Tell me back when I tried to move on from your life. So you stole my life but clearly. 매일 아침마다 나오기 너무 귀찮고 힘든데 하고 나면은 그 개운함, 아 만족감, 아 해치웠다 이제 내 할 일을 하자 이런 거 내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제일 먼저 걷어치워버려야 마음이 편하다 이거지. 아, 샤워하고 이제 출근을 합시다. 자, 혹시 스스로 요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비디오의 설명글 아래 설명글에다가 요 칼리지보드 링크 넣어드릴 테니까는 들어가서 뭐 자세하게 보시고 요런 부모님들 이거 내용 모르시겠다 하는 분들 있는데 얼추 이거 누르고 그 구글 크롬 같은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서 자동 번역기 누르면 한국말로 바로 뒤집어 줍니다. 자동 번역이 되니까 요즘에는 언어의 90% 정확한 것 같아. 트랜슬레이션이 그러니까 조금 뉘앙스가 이상한데 한국말로 뒤집어 줬을 때 우리 대충 읽었을 때 엄마가 뭐가 뭔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 90%니까는 자동 번역기 써가 가지고 한번 돌려보셔도 부모님들 이거 쉽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영어 원본 링크는 아래다가 넣어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12학년 학생들 중에서 AP 시험을 학교가 뭐 트랜스크립터가 넣지 않는다. 크게 구속력 없고 성적표에 까발려지지도 않고 해서 그냥 안 볼랜다. 난 대학교 뭐 조기 졸업이고 크레딧 안 갖고 하고 대학교에서 그냥 파이팅 넘치게 한번 모든 과목 전체 웨이브 하나도 없이 그냥 싹 다 다녀보겠다 하는 학생들이 AP 시험을 안 보겠다 해도 괜찮아. It's okay. 그냥 대학교 생활이 조금 더 빡세겠지만 뭐 다들 그러고 사니까 그렇게 하지 뭐. 하지만 그래도 기회가 오니까는 한번은 도전해보겠다 하는 학생들 열심히 준비 잘 하셔서 통과되는 점수 3점 이상 잘 받았으면 좋겠고 나는 다음 비디오에서도 자료도 뭐 이렇게 시즌에 맞춰서 업데이트 되는 것들 쏠쏠 나오면 또 가지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도 많이 눌러줘서 고맙고 응원해 주셔서 고맙고 주변에 AP 보는 학생들 있으면 좀 뿌려주시오. 그래서 공유해가지고 우리 다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주변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뿌려주시오. 나는 다음 비디오에서 찾아뵙게. 여러분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